가전제품 찌든 때 제거 팁. 드럼 세탁기. 드럼 세탁기 내부에 마른 걸레 한 장을 넣고 베이킹소다 또는 세탁조 클리너를 함께 넣은 후 통살균 온수로 1회 세탁한다. 고무 패킹을 치약과 칫솔로 닦고 세제통과 세제투입 구 배수 필터를 분리해 청소한다. 문과 세제통 등을 분리해 완벽하게 말린다. 전기밥솥. 전원을 제거하고 커버를 떼어준다. 주방세제나 구연산, 식초 등을 이용해 닦는다. 솥바닥은 행주로 청소하고 닦은 구멍들은 면봉을 이용한다. 압력 조절 노출 부위를 닦아주고 부면 물받이도 칫솔로 닦는다. 마지막으로 압력캡을 뜯어 모두 말린 뒤 재조립한다. 전기포트. 물을 가득 넣고 식초를 소량 첨가해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물을 살짝 덜어 행주에 묻히고 겉면을 닦아준다. 그 후 물을 모두 비운 후 마른 행주로 내부를 닦아준다. 통두리 세탁기. 온 먼지를 걸러주는 거름망을 넣어 20분 정도 돌려준다. 과탄산 500g이나 세탁조 클리너를 뜨거운 물에 녹여 넣는다. 통 내부와 세제 투입구를 청소하고 닦은 걸레와 함께 온수 세탁한다.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귤이나 오렌지 껍질을 넣고 돌려주면 좋다. 물과 식초를 1:1로 섞어 1분 정도 돌린 후 식초와 물이 증발한 김을 이용해 내부를 닦아준다. 에어프라이어. 내부가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설거지하듯 뜨거운 물에 스펀지를 적셔 청소한다. 열판에 음식물이 있으면 수세미를 쓰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부드러운 솔로 제거해야 한다. 세척 후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간 작동하면 청소 끝. 에어컨. 커버를 분리하고 필터를 빼낸다. 흐르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푼 물로 묵은 먼지를 벗겨낸다. 냉각판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물과 1:1로 섞어 분무기로 소량 뿌려주고 5분 뒤 솔로 닦아준다. 냉장고. 내부에 있는 음식을 모두 꺼내고 소주를 행주에 묻혀 얼룩을 지운다. 잘 닦이지 않은 곳은 베이킹소다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좋다. 청소를 마치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완벽하게 모두 닦아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